정착키를 턱에 대면 센서 인식이 더 잘 된다. 썬팅을 진하게 하면 차 내부가 더 시원하다. 졸음운전의 원인이 에어컨이다. 자동차와 관련된 알쏭달쏭한 속설들, 과연 다 사실일까요? 과학 다반사에서 과학적으로 풀어봅니다. 지금까지 과학 다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수고하셨습니다. 야, 벌써 밥 시간 됐네요. 우리 밥 먹으러 갈래? 오늘 제가 쏠게요. 어? 진짜 맛있는 데니까 저만 믿고 가시자. 자, 차키가 어디 보자. 자. 어디다 댔더라? 매일 헷갈리는 주차 위치. 리모컨은 눌러도 답이 없고. 아, 내가 침을 착각했나 보다. 미안해요. 우리 내려갑시다. 에? 아, 잠깐만요. 예? 키 좀 줘 보세요. 키는 왜? 무슨 수가 있는 듯한 조연출. 차 리모컨을 턱에 대더니 버튼을 누르는데. 허허, 차를 찾았다. 오, 저기 내 차다. 아니, 어떻게 한 거야? 아, 키를 머리에 대면 전파가 더 멀리 퍼진대요.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 턱이 된다고 전파가 왜 멀리 가 이거를. 아, 진짜라니까요. 아, 웃기고 있어. 아, 진짜예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진짜라. 이럴 거면 진짜. 정말 턱에 대면 전파가 멀리 갈까? 자, 그래서 저희가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자동차 리모컨 수신거리 테스트. 일단 줄자로 체크하며 평소 리모컨을 누르는 거리보다 살짝 뒤로 가봅니다. 우선 10m에서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가까웠나? 바로 성공! 그렇다면 좀 더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 줄자가 50m 차인데 이 끝까지 왔거든요? 여기서도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꽤나 먼 거리! 과연 이 거리에서 리모컨이 작동될지? 된다.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50m를 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가자. 이번엔 기존 거리의 두 배, 50m 위치에서 50m 뒤로 더 가봅니다. 차와의 거리는 총 100m. 이 100m 지점에서 열쇠를 눌러보겠습니다. 과연 성공할까요? 응?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당신, 100m는 무리인가요? 작동을 안 하는데요? 어? 진짜로 작동을 안 해요? 100m는 실패! 100m에서는 그냥 누르면 작동이 안 되는데 과연 얼굴에 대고 누르면 작동이 될지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같은 위치에서 이번엔 턱에 대보는데요. 어? 저거 보세요! 작동이 돼요! 저기 보세요! 저기! 어? 정말! 저 멀리에서 응답하는 자동차! 그럼 턱에 대고 눌렀을 땐 얼마나 더 멀리 가는지 실험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턱에 대는 것만으로 수신 거리는 얼마나 늘어날까요? 네, 100m에서 30m 정도 더 왔는데요. 약 130m 밖에서 시도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도 성공? 오호! 성공이다! 그렇다면 20m 뒤로 더 가봅니다. 총 150m 거리. 과연 이 거리도 가능할까요? 그런데... 150m는 실패! 하지만 70m 정도였던 리모컨 수신 거리가 턱에 대는 것만으로도 60m나 늘어났는데요.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요? 우리 몸에는 이제 전기가 흐르는 전도성이라는 특징이 있는데 리모컨 주파수하고 우리 몸하고 공전현상을 일으켜서 우리 신체가 안테나 역할을 해서 더 멀리까지 이제 전파가 발사되게 돼서 더 멀리까지 이제 신호가 도달하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전도성을 지니고 있다는 우리의 몸과 리모컨의 주파수가 만나면 신호가 증폭되면서 전파의 도달 거리가 더 길어진답니다. 응? 차가 어디 갔나 못 찾으시는 분들 있죠? 그럴 때 뿅! 이렇게 머리에 대면 차가 나타납니다. 우후! 하지만 겨우 차를 찾아서 올라타 보니 또 다른 문제가 발생. 차를 타자마자 혹은 아 뜨거워 뜨거워 아이 아 뜨거 뜨거 아니 밖에 몇 분이나 세워놨다고 차가 이렇게 뜨거워. 아니 썬팅 가면 차 안 뜨거워진다 그래서 썬팅도 제대로 했구만. 뜨거워서 있을 수가 없네. 훨씬 더 진한 걸로 있어야 되나? 응?
그래서 찾아간 곳 바로 선풍 전문점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자, 경력 20년 선팅 명장 조성철 사장님. 한창 선팅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찜통인 정구 씨의 차도 구원받을 수 있을지 유심히 차를 살펴보는 사장님. 아니 사장님, 제 차가 열차단이 안 되나 봐요. 내부가 더워서 죽겠어요 그냥. 그래서 이번에 시꺼매가지고 열차단 제대로 되는 걸로 선팅하려고요. 실내가 어둡다고 해가지고 뜨겁은 게 덜 뜨겁지는 않습니다. 아니 어두우면 햇빛을 더 잘 막지 않나요? 어둡기와 열차단은 상관이 없다? 여기 있는 기계는 뭐예요? 이 기계는 열 추가열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먼저 할로겐 램프를 켜면 열이 발생하고 반대쪽 센서가 받아들일 열이 수치로 표시되는데요. 두 가지 필름을 붙인 유리를 중간에 끼워 차단율을 알아본다.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네? 두 가지 유리를 끼운 뒤 불을 켜자 열이 발생하기 시작하는데요. 점점 치솟기 시작하는 온도. 좀 더 지켜보자 확연한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야, 이게 불을 켜자마자 검은색 쪽의 온도가 오히려 순식간에 올라가요. 오. 밝은 필름 쪽이 검은 필름보다 열 차단이 뛰어났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어둡게 지금 선팅이 돼 있긴 하지만 열 차단이 실제로 되는 제품은 아니고요. 이 같은 경우는 열 차단 되는 필름을 유리에 부착을 했기 때문에 열 수치가 빨리 올라가지가 않는 겁니다. 즉, 필름의 색보다 햇빛 차단 지수가 중요하다는 건데요. 괜히 진한 색으로 선택을 하면 시야만 방해된다고 하는군요. 그렇다고 선택을 아예 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랍니다. 바로 자외선 때문인데요. 맨 유리는 자외선을 전혀 막아주지 못하는 반면 선팅을 한 유리는 자외선을 완벽 차단, 100% 막아줍니다. 아니, 아까 선팅 안 한 차는 자외선 수치가 100이었는데 선팅을 한 차는 수치가 0이네요? 그렇죠. 오. 그러니까 선팅이 안 돼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네. 자외선에 거의 노출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피부나 이런 것들을, 노화나 이런 것들, 주근깨나 이런 피부의 노출을 좀 막아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완벽해진 MC 정구의 차. 나에게 맞는 선팅 골라서 하세요. 다 끝났다. 놀러가자. 그리고 며칠 후 촬영이 있던 날. 정구 씨 미안해요. 차가 무장 나가지고. 아, 뭘 미안해요. 촬영하러 가는 건데. 자, 벨트 매셨어요? 네, 갈까요? 오늘은 정구 씨가 운전해 촬영장으로 출발. 노래도 부르고. 촬영할 내용에 대해 회의도 하면서 이동하는데요. 하지만 출발하고 약 한 시간 정도가 지나자 보조석, 뒷좌석 모두 골아떨어졌고. 아, 옆에서 조니까 나도 괜히 흘리네. 아, 요즘에 차만 타면 왜 이렇게 졸려? 아, 죽겠네. 차만 타면 졸린 이유 뭘까요? 그 원인은 무엇일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졸음이 오는 이유가 에어컨 때문이다? 장시간 동안 환기를 시키지 않으면 차량 내에 산소는 부족해지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졸음이나 좀 집중력이 떨어지는 여러 가지 악영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산화탄소 측정기를 켠 후 창문을 모두 닫은 채 에어컨을 틀어줍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시작. 그러자 급격하게 치솟는 이산화탄소 수치. 차를 타고 에어컨을 튼 지 한 20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수치가 4,700가량 나왔습니다. 와. 한 연구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수치가 2000에서 5000ppm 정도 되면 두통과 집중력 저하, 졸음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완전한 수면 상태가 아니어도 위험한 건 마찬가지랍니다. 우리가 약간의 몽롱함을 느낄 때 나오는 뇌파를 살펴봤는데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뇌파가 조금 더 이제 키가 작아지고 이 세타파라는 것이 나타나는데 눈을 감고 안 자고 있을 때 그런 알파파 어느 정도 잠이 오는 그런 이제 세타파 이런 상태는 졸음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단번에 해결 가능. 바로 자동차의 외기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실제로 측정을 해보니 4000ppm 이상이었던 수치가 5분도 안 돼 뚝 떨어지는 걸 확인했습니다. 갑자기 운전을 하다가 졸음이 온다? 그러면 이렇게 환기해 주시면 됩니다. 인구 2.2명당 한 대씩 보유하고 있다는 자동차. 올바른 방법으로 내 차를 더 안전하고 유용하게 타보세요.